하시는 거예요? 네, DJ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 네, 뭘로 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고요. 네.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아, 이제 드릴게요. 네. 자, 뭘로 드릴까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고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이. 아, 네. 그냥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복숭아 아이스티 주시고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게예요. 가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 글자 아시죠? 뭘로 드릴까요? 베리베리 스무디 주세요. 베리베리 스무디 주세요. 아, 네. 뭘로 드릴까요? 많으신가요? Nope. 그러면 제가 그냥 드릴게요. 그쵸? 예, 정도 있어요. 그래. 아니, 저도 이 정도는 충분히 있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세요. 이번 선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 네. 아, 그만 계산하라고요? 아, 네.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8, 2, 아, 4. 어, 잘하셨습니다. 아, 재밌나요? 네. 괜찮았어요? 네. 이번 손님 음료 나왔습니다.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5, 2, 비누. 어, 잘하셨습니다. 네, 맞겠죠? 네, 스폰 손님 음료 나왔습니다.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7, 7. 맞게. 오. 네, 스폰 손님. 음료 나왔습니다.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8, 4.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6, 7.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4, 2. 여러분도 혹시 길 가다가 저를 만나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말 걸어주세요. 사장님도 어떻게 됐나? 네. 아, 혹시 길 가다가 저를 만나면 저한테 건너달라고 해주세요. 네. 무슨 짓이냐고 했어요. 잘생기죠. 여러분들 지나가시다 저를 만나면 돈 꺼달라고 하세요. 돈 없으신데 많이 구울 것 같아요. 알아보시죠. 하면 안 되나요? 아, 절대 안 돼요? 이분만 아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따져서 물어봐야 되는 그거 아니고요? 영화 속 장면인데요. 어? 범죄도시 2? 네네.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맞춰주세요. 외국 경찰이 네. 있으니까 뒤져봐. 나 총 없어 이렇게. 영화 총 쏘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정장 맞추러 오시는 거죠? 네, 맞추러 오시는 거죠.
평론가님이 아닌 BJ이신 거예요. 별 평가 받았네. 앞에 그 회장님이신 겁니다. 아, 그게. 아, 네. 별 평가하셨네. 나무입니다. 나무가 나는 정말 잘생긴 것 같아. 티모키오 콤이다. 거짓말 한 번. 아, 거짓말. 사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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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분과 사귈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다들 고생하셔갖고 제가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놨거든요. 아, 선물? 다 방석이죠, 방석. 네네. 방송을 다 들춰보시면은 선물이 있어요. 아, 방석이요? 네. 자, 메시지가 써있거든요. 네네. 한 분을 위한 선물이니까. 네. 자, 읽어보세요. 자, 1번 분부터 읽어보실게요. 여러분들 덕분에 써있습니다. 아, 네. 완벽히 속았어요, 오늘. 오타의 주인공은 바로. 아, 방석이요? 이 방석 들춰보시면 돼요. 저의. 네,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볼까요?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덕분에 완벽히 속았어요, 오늘. 올타의 주인공은 바로.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네. 네, 몰래카메라 촬영하고 있는데 당하신 건데 이해가 가요 혹시? 뭐 하는 분이신지? 대학생. 네. 아, 대학생이에요? 전공이 뭐예요? 무용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좀 왜 근데 따라했어? 나가도 되는데 왜 이거 앉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조금 질렸죠? 네. 재밌었죠? 솔직히 어디 이런 카페가 있다 뭐 갔는데 그러면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그냥 확 뛰쳐나올 것 같아요? 아니 매일 갈 것 같아요? 어. 있을 것 같은데 성격이 네. 좋다. 아. 그럼 친구한테 혹시 이런 카페가 있으면 추천을 해줄 거예요? 너? 아, 진짜? 그럼 한 명 릴레이식으로 한 명 친구 숙일 친구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진짜? 그럼 끝나고 그 친구 한번 저한테 넘겨주시면은 기획을 한번 또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몰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나중에 그 종이 주시면 돼요. 그럼. 네. 여기가 제로투를 쳤으니까 그분 봉춘 정도는 쳐야겠네.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제로투로 한번 마무리하고 제대로 해줄 수 있어요? 아니, 다른 무용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투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능한가요? 네. 어? 야, 역시 사람들 앞에 많이 서보셨고 질문 있는데 혹시 관종이에요? 네. 아, 오늘 제대로 걸렸네. 노래자가 제대로 했네. 그럼 한번 부탁드리면 저희 박수 치고 끝낼게요. 네.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료 드리고. 네. 괜찮아요? 제가 금융치료 합시다. 금융치료. 마음의 상처는 영상에 음악도 깔아드릴게요. 자, 네. 할게요. 박수 쳐주세요. 아, 진짜? 네.